Hey, 김도헌. 그래서 비에 theater가 모든 거야, theater. theater가 모든 거야, theater. 극장이에요? 그러면 4번 문장 읽고 해석해 주세요.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 의 뜻은? 그 남자가 본다. 영화들을. 극장에서요.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이러고요. movi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데미겠지. 그리고 목적격인데 데이가 온기네요. 더 맨은 안 만기로 봤죠. 더 맨은 안 만기로 봤죠. He watches them at the theater. 네. at the thea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재점검 하겠다 한 이유는 지금 네가 풀이했는 답 중에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몇 번이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2번이요. 몇 번? 2번. 2번? 어, 그럼 어떻게 2번 맞는데 보니까 해즈 맞는데 틀렸다고 해놨었어요. 그러면 They sell, Jennifer has, Mike plays soccer, The man watches, My sister watches 이렇게 하면 돼요? 아직도 틀린 게 있는데 모르네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는 뭐 하다가 계속 틀려가지고 4번 문제는 4번 문제 일단 풀어볼까요? 브루스? Bruce and his sister swings very fast. 그대로 읽었으면 틀린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틀리게 읽지 말라 그랬어. 절대로. 네. 스윔즈를 뭐? 스윔이요. 스윔으로 고쳐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네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중에 틀린 게 있는데요. 스타트예요. 뭐라고요? 스타트요. 스타트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S-T-A-L-T-S요. 여기 도대체 일을 왜 씁니까? 도대체 이를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ES 하는 경우는 어떤 규칙이야? 어떨 때 ES예요? ES는 어떨 때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단어 끝에 S가 아니라 ES를 써야 된답니까? 또 몰라요? 내가 분명히 설명해줬고요. 네. 됐습니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해석해 주세요. The concert starts at 읽고 해석해 주세요. The concert starts at 8 p.m. 네, 뜻은?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오후 8시예요. 앤디 tries his best every time. 그 뜻은 앤디가 최선을 다한다. 앤디가 그의 최선을 다한다. 매번. 네, 매번이요. 그래서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Mr. Brown 씨가 일하러 간다. 지하철을 타고. 그렇지. 네. Bruce
그의 여자 형제가 수영을 한다. 매우 빠르게. 오케이. 그 다음 D 됐나요? Is study worry open draw가 있고 쭉 있는데요. 준비되면 시작하고 읽고 해석하세요. PM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먼저 할래요. 예. We eat sandwiches for lunch. We eat sandwiches for lunch. 뜻은? 우리는 먹는다 샌드위치들을 for lunch. 식사를 위해. 런치가 뭔데? 런치가? 점심 식사 아니에요? 아침 식사는 뭐예요? Breakfast. 점심 식사는? Lunch요. 저녁 식사는? Dinner. 이 색깔이 아니지? 저녁 식사가 영어로 뭔지 찾아오세요. 네. 오케이, 또 다른 거. 우리가 먹는다 샌드위치를 점심 식사로 써. For lunch. 네. 그럼? 2번이요. 응. They study English very hard. They study English very hard. 이 뜻은? 그들이 공부한다. 영어를 뭘 열심히. 오케이. 그래서 very har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는데 How do they study English? 예, 뜻은? 어떻게 그들이 공부하니? 영어를. 영어를 걔들 영어 어떻게 공부해? 어, they study English very hard. 매우 열심히 공부해. 또 4번이요. My mother worries about my heart. Okay, what is the spelling? W-O-R-R-I-E-S요. Okay, 해석? 나의 엄마가 걱정한다. 나의 건강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걱정하십니다. 나의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 my heal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것을, 무엇? 그렇지, 무엇을 걱정하시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묻겠다? What do you, I, 잠깐만요. What does your mother worry? 그냥 worry. 이건 안 써도 돼? Abou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나의 엄마 영어로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at does your mother worry about? What does your mother worry about? 그나저나 여기에 worry의 뜻이 뭐예요? Worry, 걱정하다요. 걱정하다인데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왜 그래야 되죠? My mother를 엄마 기다렸지 쉬니까 쉬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do가 들어가 있네요. day하고 we니까. 1번은? The star often
at 9 a.m. The store opens at 9 a.m. 이 뜻은? 그 서점이 서점은 서점인데. 더 스토어가 뭐 한다? 오픈한다요. 오픈한다. 예, 안녕하세요. 이건 오전 9시. 예, 스토어의 뜻 알아오시고요. 예. 예, 그래서 at 9am은 6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oes the store open?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도 does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 그래야 되죠? store는 시도 시도 아니야. 만기어가짜 있으니까. It opens. 그것이 연다. 오전 9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줄랍니다. Do you speak French? Do you speak French? 좀 이따가 계속 빠르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2번. She doesn't like spicy food. 네. 계속해서 does요. 읽으세요. Do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Do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계속해서 4번. Jay and Chris. Jane and Chris don't know each other. 네.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시고 두가 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해석? 너는 말하는 프랑스어래. 넌 프랑스어 말하니? 넌 프랑스어 사용하니? Do you speak French? 그래서 does you speak가 아니고 do you speak 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야? 3인칭 단수 아니야? 3인칭 단수 수가 뭔데? He, she, it. 네. He, she,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제3자 한 명. 알았다. 3인칭 단수. 네. 아,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계속해서 2번. She doesn't like spicy food의 뜻은?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양념 맛이 강한 음식을. 그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그녀가 매운 음식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like spicy food? She likes spicy food? 라고 물었겠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Does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내 뜻은? 그 버스가 가니 Seoul Station, 서울역에. 오케이, this의 뜻은 뭐죠? 이것이요. 그러면 이 버스 같은데요, 이 버스. 이 버스는 서울역에 갑니까? 네. 그래서 두가 아니고 더즈 해야 되는 이유는? 안만 기다봤자 이 시각. Hey, this bus 안만 기다봤자 그것은 가니? Does it go?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서울역에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Yes, it does. Yes, it does. 가지 않는다면? No, it doesn't. No, it doesn't. 응? 어? 네, 아니에요. 네? 잠시만요. 네? 오케이. 네. 네, 4번만 하면 돼요. 와우,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어? 응? 공부 하나도 안 했지? 응? 어, 클래스 카드 공부 하나도 안 했지? 응? 응? 했어, 안 했어? 응?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대답도 못 해? 응? 아니잖아. 전부 다 틀렸네?
너 클래스 카드로 할 줄 알아 몰라? 몇 살이야? 클래스 카드 지금 열어서 다시 공부하고 새로 쳐야 되겠다. 다 틀려도 되고 빵점 빵점. 빵점 빵점. 다시 공부하고 다시 시험 치세요. 할 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Jane and Chris don't know each other. 왜 뜻은? Jane과 Chris가 알지 않는다. 모른다 하면 되겠죠. 모른다, 서로를. Jane과 Chris는 모릅니다, 서로를. 그래서 여기 doesn't know가 아니라 don't know 해야 되는 이유는? Jane과 Chris니까 복수형이라 가지고 안 만기라봤자 돼. They don't know each other죠. 그들은 네. 서로를 몰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 드디어 하나 제대로 넘어간 거 있다. 초록색 하나도 없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대화를 완성시키라네요. 그러면 A가 뭐라고 읽고 해석하고 대답하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1번 Do you clean your room? Do you clean your room? 의 뜻은? 너는 청소하니 너의 방을. 그랬더니 Yes, I do. Yes, I am이야. Yes, I do야. Do요. Yes, I do는 뭐 대신 왔어? Yes, I clean you. Clean my room. 그렇죠. 청소 한대 안 한대? 한대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Doesn't your father cook well? Does your father cook well? 의 뜻은? 널 아버지는 요리를 잘하니. 너 아버지 요리 잘하시니 그랬더니? Yes. Yes, he does. Yes, he does. 예. 예, 그래서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는 my father이요. My father 대신 왔고, does는 뭐 대신 왔어? Does요? Does는 yes, he cook. Yes, he cook well. Does 대 cook well이야? 아니요. Doesn't your father cook? 너의 아버지는 요리를 잘 하시니? Yes. 그래, 그는 요리를 잘 하신다. Yes, he. 도즈가 뭐 대신 왔냐고. 아, 도즈요? 응. Yes, he 뭐. Cooks. Yes, he cook well이야? 아니요. Yes, he cooks well이요. He cook이야? He cooks야? He cooks야.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he가 아무리 he가 does yes he do야? Yes he does야? Yes he does야.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랬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do you clean 할 때 do 하고 yes I do 할 때 do 하고 뭐가 다르다고 내가 설명했는데. 예를 보고 혹시 대동사라고 하지 않았냐? 대신 왔다고 해서 대동사예요. 얘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 조동사라고 그랬어. 양념씨. 네, 조동. 얘는 묻고 싶어서 튀어나왔네. 네, 조동사는 대동사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과연 초록색 없이 넘어갈 것인가? 계속해서 세 번째. Gina and Nancy walk. Do Gina and Nancy walk to school? 왜 뜻은? 제니와 지나겠지. 아, 지나와 낸시가 학교까지 걸어간다. 학교에 걸어간다. 그랬더니? No, they doesn't. 오케이, 그래서 해석? 지나와 아니 그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했는 거 중에 틀린 거 있으니까 뭐야? 다음 시간에 고쳐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관로하는 형태로 바꾸라겠는데요. 원래 문장 읽고 시키는 대로 여기 시키려고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바꿔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볼까요? I live with my family. I live with my family. 뜻은? 난 산다. 난 산다. 나 가족과 함께. 그래, 부정문 만들면? 나는 살지 않는다. 나 가족과 함께.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 don't live. 일단 맞아 말아. With my famil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ive의 뜻이 뭐예요? live요. live는 산다. 살다. 너 쓰기 연습은 안 하니? 어? 쓰기 연습은 안 하니? 쓰기 연습. 예. 쓰기 연습 하세요. 눈으로만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계속해서 2번. They work in an airport. 여기 빈 자리 전혀 없어? 어? 빈 공간 안 보여? 어? 자원 절약 몰라요? 빈 공간에다가 연습 못 해요? 참 희한하다 너. They work in an airport. 제 뜻은? 그들이 일한다 공항에서. 오케이. 그럼 얘를 의문 만들면? Do they work in an airport? They work in an airport. 제 뜻은? 그들이 일하니 공항에서. 오케이. 워크의 뜻은? 일하다요. 또 하다시죠. 살다 일하다. 계속해서 3번.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뜻은? 그가 전 그녀가 일기를 정리 영어로 아니 뭐래? 뭐라고? 해석이 뭐라고? 그녀가 일기장을 쓰니 영어 뭐라고요? 해석이 그녀가 일기를 적는다. In English. 그녀가 일기를 쓴다 영어로. 뭐 너 똑바로 공부하니까 뭐 좀 뭐야 해석이 자신이 이렇게 없잖아. 오케이. 부정문으로 바꾸면 doesn't keep a diary in English. 얘 뜻은? 그녀가 일기장을 적지 않는다 영어로. 오케이. 계속해서 Carl. Carl draws apples on his farm. Carl 기른다 사과들을 그 농장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 의문문 바꾸면 여기에 he는 도대체 왜 he예요? 뭐 he로 바꾸라고 합니까 여기에? 이거 도대체 he로 왜 바꿉니까 이거? 물론 he로 바꿀 수는 있지만 답쓸 때 이걸 he로 쓰면 답이 맞겠어요? 그냥 얘를 그대로 의문문 바꾸라고 했는데 어? 그럼 여기에 grow의 뜻이 뭐예요? no 어 제대로 보고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풀이해 주디? 응? grow의 뜻이 뭐예요? 잘하다요. 잘하다예요? 물론 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면 그 칼이 자란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냐 지금? 어? 그
grow가 자라다 뜻도 있지만 지금은 무슨 뜻이야? 재배하다요. 어?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뒤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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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 그거 휴대전화. 무엇을? 휴대전화를. 뭐하니? 사용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Does he? Does he use a cell phone? Does he use a cell phone?이라고 물어봤는데 사용한다면? Yes. Yes, he does. 뭐라고? Yes, he does요. 이상하게 발음이 Yes, he does 이러냐? Yes, he does. 사용 안 한다면? No, he doesn't요. 오케이. Okay. Use의 뜻은? Use요, 사용하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2번 칼질아. 칼질아. 내가 이거 풀이할 때 칼질 안 하디? 누가? 그가. 2번 합니다. 네. 누가? 무슨? 언제? 뭐야 이게? 48도에서요. 이게 8도야? 아니 80도예요. 뭐 하지 않는다? 끊지 않는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n't? 뭐예요? Eighteen. 18이면 이건데요. 아, 18. 18대요. 18이 아니고 80라고 해. 80 degrees Celsius. 네. 80 degrees Celsius. Water doesn't boil. Water doesn't boil. At 18. 아니, 80 degrees Celsius. At 80 degrees. Yes. 다음에 3번 누가? 나는 어디서? 집에서 무엇을? 에너지를 뭐하니? 절약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Do you? 끝까지 쭉 해. 그냥 자꾸 멈추지 말고. Do you save energy ever? Okay, 이렇게 물었는데 절약한다면? Yes. Yes, I do. 전화가 안 한다면? Yes, I No, I don't.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왔어? Yes, I. Yes, I save energy at home. No, I don't. 뒤에 뭐가 생겼어? Save energy at home. No, I don't save energy at home. 됐습니까? 네. Save의 뜻은 사용하다 또는 절약하다. 절약하다 또는 목숨을 구하다. 보일의 네. 뜻은 끝하여. 계속하다시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 시. 그녀가.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뭐 한다? 먹지 않는다.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She doesn't eat. 아이스크림이요. Doesn't eat 아이스크림. 만약에 그녀가 아이스크림 먹는다면? She. 그녀가 아이스크림 먹는다. She eats. She ice cream. eats 아이스크림. 오케이. 네. 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초록색 한 것들 다시 살펴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네. 이거 왜 틀렸어요? 뭐가? 이거 틀렸을 때 뭐 어떻게 써 틀렸어요?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맞아요? 아니 너 맞고 틀리고 채점은 못하냐? 어? 이거 왜 채점 안 했어요? 4번. 응? 까먹고 채점 안 했나 봐요. 아니 이거 채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왜 틀렸어요? 이거는 고칠 준비되면 가져가서 고쳐. 아이라고 저기 yes I don't라고 적어가지고 yes he doesn't래. 왜 yes I does 하면 안 되고 왜 yes he does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냐고 묻고 있으니까. 애초에 왜 이렇게 썼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머리 털라고 I does는 본 적이 있다. 너 혹시 본 적 있어? 아인데 더즈랑 같이 놀아? 이 혹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이 문제가 뭘 하라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니야 전혀? 그래서 언제 S가 아니고 ES 하는지도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따 힘들게 22에 있는 단어랑 교재시험 중에 일부분 진행할 거니까 아마 단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미리 22에 있는 단어도 공부해서 오세요.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가세요.